자, 인사 나누고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날씨도 참 좋습니다. 봄날이 이제 본격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힘을 내서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부동산 공법 중 국토의 계획 및 법률 29조 도시군기본계획부터 살펴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용어의정의하고 그 다음에 광역 계획권 지정, 광역 도시계획 수립, 승인 이런 것들을 공부했는데 한번 복습을 하셨는가, 그리고 하시면서 따라오고 있는가 확인차 OX 문제 3개만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째, 지난주에 용어의정의를 공부했는데 용어의정의에서 바로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을 공부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 지구 전부에 대하여 수립합니까? 일부에 대하여 수립합니까? 일부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광역 계획권 지정을 지난주 공부했는데 광역 계획권 지정권자는 두 명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두명 중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포함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다들 맞았어요. 자, 그래. 이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하고 도의사만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틀립니다. 특별시장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두 명. 국토교통부장관하고 도의사만 지정을 할수 있는 지정권자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이 광역계획권 지정된 그 장소에 대하여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 이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랬죠.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공부했죠. 자, 오늘은 29조부터 살펴나가자 합니다. 준비됐나요? 자, 29조. 지금 우리는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무슨 법? 국토의 계획 및 법률, 그렇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여러 가지 행정계획을 정리 한바 있는데요.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행정계획 중 상위 계획이 국가계획이 있었고요. 국가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 군,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했죠. 이 도시, 군 계획은 특광, 특특, 시군의 그 공간구조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두 가지 계획으로 구분됩니다. 그랬죠. 뭐뭐. 도시, 군, 기본계획하고 도시, 군, 기본계획하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도시, 군, 관리계획. 그렇죠. 도시, 군, 관리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 도시, 군 계획은 기본하고 관리가 있다. 기본은 개별 도시, 군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적용해서 그 장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로서 도시, 군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 관리 계획보다 상위 계획이고 관리계획은 하위계획이다. 이 관리계획을 통해서 그 기본적인 특성을 정해놓으면 기본계획에서 그리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놓으면 그 방향을 수용해서 정책을 수용해서 집행해가지고 결정하여 개별 도시 군에 있는 토지를 관리해 나가고 있고 규제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도시 군가로 개발과 정비의 보존을 위한 것을 결정한다고 했는데요. 결정할 때는 여섯 가지로 결정해준다고 그랬죠. 용용용 기사집 생각나요? 용용용 기사집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가볍게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 중에 하나인 도시군계획의 하나인 도시군기본계획을 보고자 합니다. 자, 이 도시군기본계획
이 파트는 좀 쉬우니까 관심 있게 잘 정리해서 문의하면 마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 군 기본기 무엇일까? 뜻, 의, 정의 같은 말인데요.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도시 군 기본기 할때 도시라고 하는 것에는 일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의 도시에 대하여 만든다. 또 일이 군 앞에도 숨어 있어요. 한 개의 군에 대하여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 개별 도시 군에 대하여 만들어서 그 도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종합계획이 기본기다. 이때 개별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여기에서 만드는 계획을 도시 기본계획 그래요. 그리고 군후 관악에 대해 만들면 군 기본계획 알겠죠? 여기 보세요. 이쪽에서 만들면 이쪽 행정구에서 만들면 그 계획의 명칭을 도시 기본계획에 칭해주고 군 측에서 만들면 군 기본계획이라 칭해준다. 그래서 이걸 또 하나씩 떼서 생각하면 개별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개별 도시. 그래, 특광, 특특, 시군 후, 이때 군이라고 하는 거 봐보세요.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팔도 내에도 기초 자치단체로서 존재하고, 광역시 내에도 존재하는데, 이때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행정구역 단위인 군은, 광역시 군은 제외됩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군은 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그래요. 그게 중요해. 군은 제외된다. 저 앞에 광역시는 광역시 관할구역 단위를 하나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인천광시에 있다면 인천광시에 강화군, 옹진군 있는데 강화군, 옹진군만 빼가지고 군 기본이 맞는 거 아니다. 인천광시는 인천광시 관할구역 단위를 하나 만든다. 부산광시도 부산광시 전체적으로 하나 만들었죠? 그래. 부산광시에 기장군이 있는데 기장군만 빼가지고 군 기본계획을 만든 건 아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팔도로 와가지고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이 도에는 도 따위로 만든 게 아니다. 도대에 있는 시군 따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 기본계획 이해되시죠? 자, 이걸 이해해두세요. 자, 그래. 이때 이게 중요해. 이 군은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은 제외된다. 그리고 이런 군의 그 관할에 대하여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한데 기본적인 공강우지를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말 중요하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 말은 자 장기 발전 방향을 세 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미래상. 뭐라고? 미래상. 그래 개별 도시에 대하여 미래상을 제시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 방향 앞에는 뭐가 숨어있다고 그랬어? 방향 앞에는? 오, 어디였어? 뭐라고? 정책. 정책. 뭐가 숨어있다? 정책. 그래, 정책 방향. 이렇게 생각해. 그래, 이 계획서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정책 추진자인 바로 그 행정청을 구성하기 위해서 만들지, 우리 일반 국민은, 우리 일반 시민, 일반인들은 이 정책을 추진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종합계획. 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종합계획이니까 개별 도시, 군에 대하여 몇개 수립할까? 개별 도시에 대하여. 여기 광역시에 있다면, 모 광역시 하나밖에 안 만드는 겁니다. 여기 개별 도시, 이것이 개별 도시. 여기 특별시는 어디를 말해요? 어디를 말해? 오, 그래, 서울. 서울은 대한민국 몇개 있어요? 하나 있죠? 서울 특별시 전체에 대한 종합계단 말이에요. 자, 여기 광역시는 6개 있죠.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 알죠? 이름을 갖다 들이대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인천, 대한민국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 부산 몇 개밖에 없어? 하나. 대전 몇 개밖에 없어? 없죠? 하나. 그렇죠? 그래서 지역 이름을 갖다 들이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근데 인천광역시가 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관하게 대하여 종합계획이 하나 맞는 거예요. 대전광역시 하나밖에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그 관악에 대해 종합경영이 하나밖에 안 맞는가. 이해돼요? 여기 특별 자치는 돼요. 세종시죠? 세종시 관악에 대한 종합경영 하나. 알겠죠? 제주 특별 자치도 몇 개? 하나. 여기 팔도 내 시군마다 만드는 거니까 시군에 바로 시가 있다 그러면 시, 계룡시가 있다 그러면 계룡시 하나. 옥천군이 있다 그러면 옥천군 하나. 저 서울 수원시가 있다, 경기도 수원시가 있다면 수원시 하나. 용시가 있으면 용시 하나. 이렇게. 알겠죠? 경기, 저 경상도, 경상남도 창원시가 있다면 창원시 하나. 이렇게. 이해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종합계획으로서 무슨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가? 도시, 군갈계, 수립의 지침서가 된다. 중에. 자, 그래서 의의를 다시 한번 여러분은 꼼꼼하게 읽고 머리에 떠들도록 하셔야 되겠다. 알겠죠? 29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의의 꼭 알아두셔야겠다. 의의. 그 다음에 밑에 법적 성격이 나와있죠. 자, 이 계획은 바로 법적으로 어떤 성격이 왔느냐. 조금 전에 했죠. 법적 성격. 법적으로 이 계획은 정책계획서 불가니까 이런 특광, 특특 시군의 장들, 정책 추진자인 그 장들. 근데 뭐 광역시장이 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광역시장을 해먹게 되면 4년 해먹을 수 있거든. 바뀌잖아요. 바뀔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토정책을 강구하지 못하도록 구속시키기 위해서 이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장들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만들지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은 없다. 이런 것들을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래. 뭐란다고? 비구속적 행정계라고 했죠.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으면 비구속적 계획.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면 구속적 계획이라네. 이런 여러 가지 계획 좀 봐보세요. 이것만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 갖고 있어요. 도시 군갈계획만 우리까지 구수하는 구속적 계획이고 나머지는 정책 계획서니까 비구속적 계획이다 그러는 거죠. 비구속적 계획이다. 비구속적 계획인데 이 계획에 가여 우리의 사익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이 계획을 대상으로 해서 바로 사익 침해 당했다는 이유를 들어 바로 다툼을 벌일 수 있냐? 없습니다. 사익을 침해하지 않거든. 우리를 구속하지 않거든. 그래서 행정심판 제기 대상 아니다. 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제기해서 행정청을 상대로 다툼을 벌인 것을 행정쟁송이라 하는데요. 행정쟁송 대상이 아니다. 행정쟁송, 쟁송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은 밑에 29페이지 제일 밑에 가로 3번에 1번 봐두세요. 1번 중요해요. 꼭 중요해가지고 광역 도시계획 수립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광역 도시계획이든 상위계획이니까 그 계획이 부합되어야 된다. 서로 다르면 무슨 계획 우선한가? 광역 도시계획이다. 여기 봐봐요. 자, 처음으로 오신 분들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자, 여기 봐봐. 국가계획 있고 광역 도시계획 있고 이걸 써놔, 이거. 책에다 딱 써가지고 그 옆에다가 이걸 써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상위 계획, 높은 계획이다. 그 말에.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 계획. 이렇게. 이걸 딱 표를 써가지고 자주 머리에다 넣어버려야 되겠어. 그래서 보세요. 도시군 기본 계획은 광역 도시계획부터 하위 계획이죠? 그러므로 이 기본 계획은 광역 도시계획 부합돼야 돼. 서로 다르면 무슨 계획 우선한다? 광역 도시계획. 알겠죠? 이런 거죠.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대전광역시가 있어요. 대전광역시. 여기 봐봐요. 대전광역시에 대하여 도시 기본계획은 몇 개 만들어졌을까? 하나, 하나. 여기 봐봐요. 인접해 있는 계룡시가 있다. 계룡시도 몇 개 만들어졌을까? 하나. 옆에 옥천군이 있다 합시다. 옥천군도 몇 개 있을까? 하나. 기본계획은. 여기 봐봐요. 잘 들어봐요. 여기 보셔봐. 그리고 또 이 대전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공주시가 있다 합시다. 공주시도 몇 개 만들어질까? 하나. 자, 이런데 지금 이 대전광역시하고 인접해 있는 이 시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광역 도시계획을 하나 수립해서 운영하려고 광역계획권이 지정돼 있어. 광역계획권 지금.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하나 지정됐다 그러면
광역 도시계획을 몇개 만드냐? 하나 만들어요. 광역 도시계 하나 만들어요. 광역 도시 하나 만들어요. 그래, 광역 도시계획은 이 광역 개권이 지정된 장소, 여기, 여기, 여기를 상호 연결시켜서 운영하기 위해서 광역 도시 하나 만든 거예요. 이해돼요?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이때 광역 도시에 수립할 때 누가 수립하느냐? 여기 대전광역시장, 충남도의사 만나서 수립했던 거예요. 누가 만났다고? 충남도의사.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같이 뭐 여러 가지 광역시설 배치금을 설치는 거 이렇게 하자라고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광역도시계에다 넣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런 광역도시계에 수립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 개별시, 광역시, 시 군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기본계획 훨씬 하위계획인 거예요. 여기 모 시에서 기본계획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이 광역도시는 여기 전체 나오는 계획이니까 이게 더 상위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개별 도시별로 군별로 도시별로 또 도시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 그때는 기본계획은 훨씬 하위계획이니까 기본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만약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다음에 무슨 계획을 법적으로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 알겠죠? 자, 이걸 저 표가 아주 중요해. 저 표를 머리에다 넣어버려야 돼.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은 두 가지로 나눠지고 기본이 관리계획보다 상위계획이다. 이거. 자,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 표 놓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동그란 2번도 중요해. 2번도 그대로 머리에다 넣어놓으세요. 2번 도시군계획은 무슨 계획에 부합된다? 저기 봐봐. 도시군계획은 저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되겠죠? 그렇죠? 국가계획 높으니까.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무슨 계획을 우선한다? 국가계획 중요하고. 그 다음에 3번. 이 3번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해가지고 이 군수까지 자기 관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줄 거 봐, 이제. 부분별 계획이 딱 그다 줄 거예요. 부분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하게 해야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 딱 줄 거 봐요. 도시군 기본계획 딱 줄 것이고 종합계획 이렇게 써놔요. 30페이지 동그라미 3번 보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따라오고 있나요? 자, 그래. 도시군 기본계획 딱 줄 것이고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써놔. 종합계획이다.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 여기 종합계획이에요. 잘 따라오세요. 책을 읽고 가면 잘 따라 집중해서.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그래, 여기 광역시가 있다. 여기 광역시가 있다면 이 광역시 전체에 대한 계획이 뭐다고요? 도시 기본계라고 했죠. 기본계. 도시 군 기본계획, 기본계라고 했어요. 이게 종합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종합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여기 광역시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정책 방향을 포함해서 지금 이 기본기, 도시군 기본기 수립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서 바로 주택계획을 이 지역에다 수립하려고 한다. 여기다 수도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 어떤 무슨 환경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은 부분별 계획에 불과하다. 이렇게 돼. 부분별. 부분별 계획에 불과하니까 부분별. 바로 이 부분별 계획은 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 3번. 특광특특 시장수가 자기 관할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계획을 수립한다, 수도계획을, 이것도 부분별계획이라고 그래. 부분별계획. 이런 부분계획은 종합계획 내용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2번.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과 승인하 있죠. 자, 그러면 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자는 누구냐?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권자. 수립권자는요. 중에 저기 특광특특 시군 6개 행정구역이 나왔었죠. 그게 종합계획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지역의 종합대장만 수립권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 종합대장. 서울특별시 종합대장은 누굴까? 이름이 뭘까요? 서울특별시 종합대장. 특별시장이지. 광역시의 종합대장은 누굴까요? 광역시장이죠. 이해돼요? 특별자치의 종합대장은 누구예요? 특별자치시장. 그래, 갖다 장만 갖다 쓰면 돼. 그래, 특별시장. 그 다음에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그다음에 특별 자치 도지사. 제주도는 이분이 실패한. 그다음에 시장 군수. 이때 군수 여기 봐봐요. 수립권자에는 군수는 광역시 관악에 되어 있는 군수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고 제외한다. 그래. 여기 군수는 제외된다. 이렇게 알겠죠? 군수는 제외된다. 중에. 그래. 이걸 잘 아셔야 돼. 여기. 자, 그래. 수립권자는 6명뿐이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6명. 자, 거기 체크합니다. 30페이지. 의무적 수립해가지고 6명 있다 줄 거예요. 6명은 자기 권한에 대하여 기본계 수립해야 되구나. 이렇게. 따라오고 있죠? 자, 거기다 체크하고 6명 있다. 6명 있다 딱 줄 것이고 수립권자 이렇게 써놔요. 수립권자. 6명. 특별시장. 의무적 수립 바로 밑에 나와 있죠?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딱줄 것이고 수립권자 이렇게. 여기 이제 보셔봐. 이 6명 중 여기 광역자치단체라고는 이 지역의 장들은 반드시 수립해야 돼. 자기 도시가 계획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의무적 수립. 여기 봐봐. 이네들은 의무적으로 수립해가지고 자기들이 정책계획서 스스로 확정. 스스로 확정합니다. 과거에는 자기보다 상급자인 바로 국토교통부장에게 가서 승인청에서 승인받도록 했었는데,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애버렸다. 이게 중에 자기들이 스스로 확장한다. 그리고 시험에서 이네들은 4명,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면 국토교통부장에 승인받아야 된다. 그럼 틀려요? 지네들이 스스로 확장한다. 이렇게 하셔. 자, 그리고 의무적으로 꼭 수립해야 돼. 그런데 말이죠. 여기 봐봐요. 팔도돼 있는 시에 또 군에 장인 시장하고 군수는 이 자들은 원칙은 수립해야 돼. 자기 책에 대하여. 원칙은 수립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원칙 수립. 해야 된다. 수립했다면 이 자들은 자기보다 상급자인 그 지역에 도지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지사에게 승인청에서 승인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셔. 그래야 이 계획이 법적으로 확정돼서 시행될 수 있어. 그런데 여기 이자들 외해적으로요,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군이 법적으로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셔요.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시군이 있다. 이거 가지고 출제했어요. 이제 그게 가로 2번 나옵니다. 2번 중요 표현은. 2번 보면, 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군 해가지고, 인구 규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 자, 줄거 봐야죠. 다음의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말 중요 표. 다음의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다 줄딱 끄시고 처음 오시면 잘 따라오세요. 그다. 그럼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가 봐. 어떤 시와 군은 수립하지 않는가? 1번.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몇만 명? 10만 명. 그때 동그라미 1번 수도권을 동그라미 쳐봐요. 수도권. 수도권이 어디냐? 옆에다 써놔. 처음 오신 분들은 자 어디에서는 수립하지 않아도 되냐? 이제 금방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않는다. 수도권이라고 하는 선 바로 여기를 말해요. 서울 특별시, 인천 광역시,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을 수도권이라고 그래. 알겠죠? 자, 수도권. 알았어요. 그래,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그 다음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그런 시,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군이 있다. 그럴 때, 그 시군의 인구수가 10만밖에 안 된다. 10만 이하. 10만 이하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 이 기본계획을 통해서 개별 도시군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정해서 장기 발전 방향인 정책방을 제시해서 나가는데,
이런 조그마한 시의 경우는 지역적 시선 뭐 크게 특별한 거 없어요. 대문 열고 나면 논밭 산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 굳이 우리 도시는 이러한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우리 군은 이러한 특성을 갖는 군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장기 발전 마을 제시는 기본계 의무로 수립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건 차지만 의무상 아니다. 이 중에. 자, 그래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여기 보세요. 수도권에 속하면은 설령 인구가 7만밖에 안 된 시가 있다. 3만밖에 안 된 군이 있다. 그러더라도 이 대한민국 인구수가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5천만 명 중 여기 2,500만이 살고 있는 지역이 수도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은 계획도시 계획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구수와 무관하게 여기에 있는 모든 시하고는 다 수립을 하도록 의무를 가하고 있어요. 그래 서울특별시에 당연히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당연히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수원시부터 해서 연천군까지 딱 있는데 연천군의 인구가 3만밖에 안 되더라도 수도권에 속하고 있으니 수립을 꼭 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또 여기 수도권이라고는 경기도 소속인 과천시의 인구가 7만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바로 수도권이니까 반드시 지금 수립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은 반드시 수립 시행한다 이렇게 하셔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바로 광역시가 있대요. 광역시 대전광역시가 있다 합시다. 대전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여기에 뭐 시가 있어? 군이 있어. 옥천군이 있다. 인구 3만밖에 안 된다. 가집시다. 기隆시. 근데 그냥 인구수가 8만밖에 안 된다. 가집시다. 이러더라도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 군의 경우는 광역시 영향에 놓이기 때문에 계획도시, 계획군대들하고 해서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반드시 수립해야 돼. 근데 이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구수가 10만 이하밖에 안 돼. 그런 시구는 굳이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자, 여기까지.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모든 시와 군은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에.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이 봐보세요. 관할구역 전부에 따라 체크, 전부 동그라미. 일부 하면 틀리겠다. 전부에 대하여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돼 그다 주 광역 도시계획이 있다.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군으로서 해당 광역 도시계획의 도시, 군, 기본계 내용이 모두 있다고 하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 봐봐요. 아까 여기 이렇게 A시 관할구역 전부, B시 관할구역 전부, 시, 군,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해서 상호 발전에 나가도 유도하려고 이 지역의 도지사님이 자기 도대에다가 이렇게 통째로 세 개 묶어서 광역 계획권이다라고 지정을 했고 그러나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때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이 세 개의 권역을 함께 묶어서 앞으로 이렇게 발전하도록 하겠다라는 정책방을 포함해서 수립하죠. 네, A시장이 B시장이 시군수가 나와서 같이 협의해서 수립하죠. 이때 이 광역 도시계획을 만들 때에 여러 가지 정책 이 권역의 장기 발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포함해서 수립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책 방향을 포함해서 이 계획 속 내용에다가 집어넣어서 하는데 이때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A의 시에서는 A시장이 자기 지역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B시장은 자기 지역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시 군수는 자기 지역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본계획이나 광역 도시는 공통점이 있어요. 각각 그 지역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광역 도시계획을 이 세 시군을 엮어서 만들 때에 기본계획에다 집어대야 할 정책 내용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 버렸어. 광역 도시계획에다. 그랬다면 굳이 개별 시, 시군에서는 행정력 동원해서 기본계획 만들지 않아도 된다. 의무상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이 시 또는 군으로서 광역 도시계획의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버렸다. 여기. 그렇다면 굳이 개별 시, 시군에서는 기본계획을
출입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까지. 자, 전부란 말 체크. 그리고 무슨 계획이 수립됐다고요?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됐다. 그리고 광역 도시계획에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런 시와 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아시대. 자, 이제 중요한 거 했고, 그게 제일로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할 파트, 그 박스. 이걸 모르면 다른 곳에 입고 가면 돼요. 근데 그거 이해 못하면 아무리 공부해도 집 나와서 틀려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가로 3번. 가로 3번도 시험에 나왔는데 잘 이해해 두셔. 여기 봐봐요. 이네들, 바로 여기 광역시장이 자기 관악에 대하여 이렇게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장기 발전 방향이 미래상을 제시하는 정책 내용을 포함할 때요. 바로 자기 지역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는 구상을 담아서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때로는 인접해 있는 A씨가 있다, 뭐 B군이 있다 그랬을 때 이 정책 내용을 포함할 때 여기까지 도를 좀 연결해야겠다라는 정책 대응을 포함할 수도 있어. 나무 지역까지 인접해 있는 이 시의 일부 아니면 전부까지. 그 여기 도를 연결하겠다라는 정책 대응을 포함할 때 인접해 있는 군의 일부까지 아니면 전부까지 이렇게 연결하겠다는 그 정책 대응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이때 인접해 있는 이 시 군의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이따가 중요하고 있는데, 나무 지역을 침범해서 그런 구상의 정책 대응을 포함할 때는 그쪽 시장이면 시장 군수와 미리 협의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죠. 무엇 해야 된다고요? 협의. 자, 체크합니다. 가로 3번. 자, 특광 특특 시장 수는 그다 줄 거. 수립권자 이렇게 써놔요. 수립권자는 지역 익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체크해. 인접한 그 쭉 하다가 관할구역 전부 총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포함했다 동그라미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그 말 체크. 있다 중요하고, 이 경우 미리 그쪽 장과 마지막 무엇을 해야 한다? 협의. 체크.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에 1번. 수립권자 6명 다시 한번 체크해. 수립권자는 6명 있다. 특광, 특특, 시장수. 그 정도 보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로 2번, 동그란 1번, 2번 중요표. 아까 설명한 거 나와있죠? 중요표. 승인권자, 확정권자. 동그란 1번, 4명은 스스로 확정한다. 4명 딱 줄 꺼놓고 중요표. 4명. 밑에 따서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지 않는다. 이렇게 써놔요.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장관을 약자로 국장이라고 하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을 약자로, 너무 기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을 약자로 우리끼리 뭐라고 하자? 국장. 그래, 국장한테 승인받지 않고 스스로 확장한다. 2번. 시장 또는 군수와 수립핑계했다면 누구한테 받는다? 도의사 꼭 받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게 중요해. 그게 어마어마 중요해. 변화. 그게서 또 결정나네요. 그게 아주 중요해. 그래서 시험에 이네들도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했다면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서 승인받았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다 끝났고, 네 번째 수립 절차 나와 있죠. 수립 절차. 이 수립 절차는 변경 절차하고도 같아요. 뭐하고 같다고요? 변경. 이 정책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변경할 때도 있어. 그러면 변경할 때는 절차가 되냐? 똑같아. 수립 절차가 똑같아. 이렇게 하시죠. 알겠죠? 자, 이때 봐보세요. 전해들, 특광, 특특, 시장수가 자기 권한에 대하여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고자 할 때는 바로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는데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냐? 넘어가 보세요. 일단 그 내용을 보면은 33페이지 봐봐요. 33페이지 보면 도시 군 기본 내용 해가지고 큰 3번에 찾았나요? 1번. 도시 군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뭐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책. 거기다 똥을 쳐봐요. 정책 방향. 정책 방향을 포함한다. 33페이지 밑에 있는 박스에 정책 방향에 딱 체크해요. 정책 방향. 정책 방향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어떤 정책을 포함했느냐? 1번. 지역적 특성과 계획 방향. 그게 중요해. 목표가 난 사항. 그리고 바로 토지 이용의 그 사항.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 용도별 수요 공급. 근데 주거 용지를 얼마나 공급할 것이고, 얼마 필요한가. 또 공유 용지가 얼마 필요한가. 상업지가 얼마 필요한가. 이런 것들. 토지 용도별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도 집어넣고.
기반세라는 산, 공원 녹지,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 그 10번 방제, 방법, 안전한 산, 이 정도를 좀 눈을 찍어 놓으세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수입하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인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수입하게 될 때 다시 31조로 넘으면 가장 먼저 현지 조사를 자세히 해야 돼요. 우리 도시의 인구가 몇 명 살고 있는가, 사회문화 경제인생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야만이 바로 그 기반세의 양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지역적 특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기초조사다, 이렇게 해. 기초조사 실시는 의무적이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필수적이다, 그 말이에요. 의무적이다. 기초조사할 때 봐보세요. 조사하는 기초 내용이 있어요. 뭘 조사하느냐,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그런 것들 조사해요. 조사 내용은. 그래, 체크합니다. 거기 여러분 따라올 수 있도록. 하루 1번 봐봐. 기초조사에서 특광, 특특시 장소 그따 줍고 봐요.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그따 수리권자 이렇게 써. 수리권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면 미리 인구 등등등 읽어봐. 주택 같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측량하면 돼요. 그래, 밑에 보면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한다, 그 말 볼 거려. 그따 줄거 봐.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하며 그따 줄 것이고, 기초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쓰나. 그걸 기초사라고 그래. 이런 기초조사 내용에는 더 추가할 게 있어. 어떤 걸 추가하느냐? 바로 토지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토지 적성 평가하고 최취약성 분석을 추가로 포함한다. 이걸 꼭 알아셔야 돼. 다만 바로 다음의 경우는 토지 적성 평가 최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떻느냐? 기억 봐봐요. 도시군 기본기 2반년부터 5년에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하나 줄 거예요. 또 밑에 2번에 기억 봐봐요. 도시군 기본기 2반년부터 5년에 최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경우 둘. 이럴 때는 바로 이런 거할 필요 없다. 몇 년이나 했다면. 그래, 그거 가지고 한번 출제한 바 있어요. 5년을 가로쳐 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수치 오른 거 이렇게 한번 기출된 바 있어요. 5년 중에. 이해를 하시고, 여기 봐봐요. 기초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아까 인구 등등 이런 걸 조사합니다. 근데 추가할 게 있어요. 광역 도시를 수입할 때도 아까 그 인구가 몇 명 이런 거 다 조사하는데, 이 기본계획을 수입하게 될 때에는 바로 두 가지가 더 추가된다. 원칙적으로 토지 적성 평가하고, 그리고 재해 취약성 분석. 이걸 무슨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할 때 이것도 포함해서 한다고요? 이것도 포함해서 한다고요? 무슨 계획 만들 때? 기본계획이? 기본계획.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거 없었어요. 지난주 했던 거. 그래, 기초조사 내용에 따라 이걸 왜 포함하느냐? 저기 아까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계획 수립의 지침서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요? 도시군 관리계. 이 도시군 관리로 개별 도시에 있는 땅에 대하여 개발할 거, 정비할 거, 보존할 것을 최종 결정해서 토지용을 규제하잖아요. 이때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화 변경, 용도구역 지정화 변경, 기반시 설치 정비,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정비사업,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화 변경, 지구단위계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정화 변경, 입주규제 이런 것들을 최종 결정하는데,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에 기본계획서 지침을 내린 대로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 여기서 야, 여기 뭐 광역시에 있는 땅 중 기본계획서, 여기는 개발 용도로 토지를 공부할 테니까 개발 용도를 정해서 이용해라 라고 딱 방향을 제시했어. 그러면 그 방향을 수행해서 관리계획으로 거기다 뭐 주거 지역이다, 뭐 상업적이다 이렇게 딱 개발하도록 지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 지정해 놔가지고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택을 개발해서 이용하게 되는데 막 산사태가 발생하고 비가 오면 여기가 바로 침수돼 버려, 난이 나버렸다. 그러면 그 지역은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방향, 지침을 내리고자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그 지역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이 견제받았을 때 개발지로 써도 되는가, 이걸 조사해야 돼. 이걸 토지 적성 평가라고 그래. 그리고 아까 그런 산사태 우려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미리 평가해야 돼. 이걸 최취약성 분석이라고 그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무슨 계획 만들 때 그렇다고요? 기본계획 만들 때. 그런데 이거 하는 것이요, 바로 여기 근데 이 도시에서 기본계획 만든 자가 광역시장이다. 그러면 광역시장이 이런 거 가서 하겠습니까? 현장에서 다 용역 줍니다. 시 예산 가지고 돈 주고 뭐 10억, 20억 주고 바로 저 대학교라든가 대학원
그 토목과라든가 이런 교수님들한테 전문 기관한테 돈좀 맡기거든요. 그때 바로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을 만들 때에 오늘 만들려고 그래. 입안하려고 하는데 5년 이내에 이미 했어. 이런 거 했어. 돈 줘가지고. 그러면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되지 또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몇년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5년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또돈 들여서 할 필요 없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자, 이해 같은 걸 보고 넘어갑니다. 남은 이자 쉬어. 자, 2번. 이제 기초수학 끝났다. 기초수학 끝나면은 고흥청에 꼭 개최해야 된다. 고흥청에 체크하고, 고흥청회를 개최해가지고, 누구 의견 듣냐. 이것도 필수적이에요, 필수. 반드시 해야 된다. 그만, 필수. 이 고흥청회를 열어서 누구 의견 듣냐.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 다 들어야 한다. 시험에 나왔네요. 주민의 의견만 들으면 되고, 전문가 의견 들을 필요 없다. 그래서 다 들어야 돼. 타당히 반영해야 된다. 생각하시고, 고흥청회 끝났다. 그러면은, 바로 의회 의견 들어요. 지방회. 지방의 의견 청취합니다. 이것도 잘 이해해 두세요. 이때 지방의회라고 할 때에 여기 수도권자하고 급이 같은 의회예요. 장차 빼면 같다, 의회 같다 쓰면 돼. 특별시의회, 광역시의회, 특별자치의회, 저 특별자치도의회, 시의회, 군의회. 알겠나요? 이거 잘 알아주세요. 그거 체크해, 의회 찾아가지고 어떤 의회냐? 그러면 특별시장은 특별시 이렇게 보이세요? 이거 체크해. 특별시 광역시 이 32페이지 보고 있죠? 30페이지 가로 3번 지방의 의견 청취에서 잘 따라와야 돼요. 그게 특별시장은 누가? 특별시에 잘 들어봐요. 특별시장은 특별시의회 의견 듣겠어? 구의회 의견 듣겠어? 그렇죠. 특별시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구의회 나오면 틀리겠어요. 서울특별시 25개 구의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의회에 구의회 있잖아요. 서울특별시청 옆에 특별시 의회가 있거든요. 여기 광역시장에 출발할 때는 누구 의견 듣겠어? 광역시에. 여기 광역시도 여기 서구의회가 있어요. 구의회 이런 거 의회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자, 서세종시장은 세종특별자치의회 있고 제주도 지사는 특별자치도의회 있고 저 계룡시장이라든가 수원시장 이런 애들은 시의회 의견 듣는 거예요. 도의회 의견 듣는다. 그럼 틀려요. 알겠죠? 자, 이거. 그래, 지방이라는 것은 특별시의회, 광역시의회, 특별자치의회, 특별자치도의회, 시군의회다. 이렇게 갖다 의회. 의회에 따라 의견 듣기 위해서 이 개관을 보내면 30 의견씩 읽어두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립했어요. 수립하고 나서 바로 수립권 작가 6명 중 특, 광, 특, 특. 이네 명은 스스로 확정한다고 그랬죠? 스스로 확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확정할 때 절차가 있어요? 스스로 확정한다고 그랬죠? 이 자들은, 네 명은 확정하기 전에 그 정책 내용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요. 그 정책 내용 중에 교육정책이 있다면 그 교육감하고 환경정책이 있다면 지방환경사. 얘네들을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고 그래. 근데 이 지역은 큰 도시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협의할 때 아까 그런 관계 기관장하고 관계 행정기관장하고 협의할 뿐만 아니라 기관장하고 협의할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하고도 협의해야 돼. 이렇게 협의해서 하면 30명 의견이지. 자, 이제 협의 끝났다. 그러면 얘네들이 근무하고 있는 청에 도시견해가 있어요. 그 도시견을 심의 꼭 거쳐야 돼. 그 도시견을 중앙이라고 할까 지방이라고 할까? 지방이라고 그러지. 지방 도시견을 심의 거쳐요. 위원회 심의 거쳐가지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 확정했어. 확정했다면 지네들이 이렇게 확정됐습니다라고 알려줘. 그걸 공고라고 그런 거. 공고는 그 특에서 발행하는 공보가 있거든. 그다 큰 줄기만 1, 2페이지 게재해서 공고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준다. 우리 공주한테 알려준 것을 공고라고 그래. 그때 공고하고 나서 우리가 좀 봅시다. 그러면 와서 보세요. 이게 열람이야. 열람은 가서 눈 가지고 가서 보는 거예요. 30일상 열람을 인정해 줍니다. 자, 이제 이 시장, 도산에 있는 시장과 군수, 이네들이 수립했다면, 이네들은 승인청에서 승인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승인받으러 가야 돼요? 도의사. 그래,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정책이 확정되는데, 여기 봐봐. 도의사가 승인 신청을 받았다. 그러면 승인을 해주겠네. 도 산하에 있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도에 있는 지방도시에 거쳐서 승인해요. 승인하고 나서 송부해줘. 송부로 가면 뭐 시장한테 승인신청이 들어왔으면 시한테 보내고 군수한테 들어왔으면 군수한테 보내겠죠. 얘들 받았어. 받아가지고 똑같아. 시, 군에서 발행 공부했다. 공고하고 얘네들 공고해요. 그리고 30일상 열람시켜서 마무리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알겠죠? 이렇게 도시 군 기본계 바로 병결도 똑같다. 병결도 기초수자 공청회 꼭 개최하고 지방의원이 드나들게 딱.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 기본계획은 기본계. 자, 바로 몇 년마다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되냐? 타당성 검토 규정이 있어요. 타당성 재검토 정비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 봐봐. 특광, 특특, 시장순 애들 있잖아요. 임기가 4년이거든. 4년 동안 해먹고 이제 그만두면 새로운 그 장들이 선출돼서 그 청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5년 차에 들어오셔서 다시 정책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부에서 추진합니다. 자, 그 내용을 34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죠. 34페이지 밑에 줄. 도시 군 기본계 정비 줄까요? 몇 년마다? 5년마다 줄까요? 도시 군 기본계에 대하여 체크. 타당성 체크 찾아서 핵심을 탁탁 찍어서 수업 시간 해놔요. 정식 차려가지고. 그래, 타당성 재검토 정비 그 정도만 딱 받으세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봐. 가로 2번. 도시 군 기본계 수립기준 누가 정한다? 수립기준. 국토교통부 장관 체크.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 말만 찾아요.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체크요. 그리고 박스 안에 들어가서 2번 체크해놔. 2번. 자, 2번은 역경 변화 할 때 이자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도시 군 기본계획 이렇게 써놔요. 주어를 써. 도시 군 기본계획 이렇게 써놔요. 써놨나요? 자, 34페이지 보고 계셔요? 34페이지 박스 속에 2번 여건 변화에 할 때 여자 앞에다가 뭐라고 쓴다고? 도시 군 기본계획 써요. 그래서 이렇게 써. 도시 군 기본계획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 그 다음 즉 동남이 포괄적 동남이 계략적 동남이 그 말이 중요한 용어다.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까 할 것을 지워버리고 하이한다 이렇게 써놔요. 같은 말 처음에서 하이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써요. 할 것 지워버려 하여야 한다 썼나요? 자, 그대로 읽고 가. 근데 들어보셔봐.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건 정책계획 쓰니까 그래. 이 포괄적이고 계략적이다 라고 하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있어. 그것다 써서 엑스잖아요. 그것다 써서 어떻게 하면 반대말이 되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 말이 반대말이야. 반대. 이렇게 바깥에서 출제됐어. 그럼 틀리겠다 그 말에. 거기 공부할 때마다 그걸 생각해. 그래, 시험에 나왔네요. 도시 군기본계획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딱 결정하는 것은 도시 군관리계획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35페이지에 도시 군관리계획을 보겠습니다. 쉬었다 하죠. 저쪽 표는 치우지 마시고요. 제일 저쪽.